지금부터 5학년 1학기 4단원 1차식 재미있는 설탕 물총 만들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설탕 물총 만들기. 설탕 물총을 만들어 봅니다. 1.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100ml씩 담습니다. 이때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2. 설탕을 1스푼, 20스푼, 40스푼 씩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젓습니다. 이때 설탕은 작은 숟가락이 아니라 큰 숟가락을 이용해서 농도 차이가 확실히 나도록 합니다. 3. 각 설탕물에 색깔이 다른 식용색소를 넣고 유리막대로 젓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유리막대를 사용하여 색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4. 스포이트를 사용하여 설탕을 많이 넣은 설탕물부터 시험관에 차례대로 넣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스포이트를 이용하고 넣는 설탕물의 양이 많아야 층이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설탕물이 진한 설탕물부터 넣고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넣을 때 시험관 벽면을 따라서 조금씩 넣어주도록 합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층이 생겼습니다. 5. 층층이 쌓인 설탕물을 흔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실험관을 흔들어 봅니다. 활동 2. 설탕물층 관찰하기. 1. 설탕물층을 쌓을 때 어떤 설탕물이 아래쪽에 위치하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설탕을 많이 넣은 설탕물이 가장 아래에 위치합니다. 2. 층이 쌓인 설탕물을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설탕물 층이 사라집니다. 3. 설탕물 층을 흔들었을 때 층이 사라진 것과 비슷한 경우를 생활 속에서 찾아봅니다. 음료수를 먹을 때 설탕 시럽이 아래에 쌓여 있을 수 있으므로 흔들어서 먹습니다. 이상으로 5학년 1학기 4단원 1차시 재미있는 설탕물총 만들기 편을 마치겠습니다.